수포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오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의 수학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수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최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박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리과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오창근이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러인 오창근 교수님이랑 또 패널로 함께 하시는 최범준 교수님이 새나수 첫 출연이시라서 그렇죠.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박형재 교수님이 보충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은 다 한국 수학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수학자들이시고요. 우리 저 오창근 교수님은 원래 물리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이 조화해석학의 연구를 통해서 뭐 정수론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특정한 응용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그 수학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그런 수학자시고요. 우리 최범준 교수님은 미적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기하학의 세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난제들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MZ세대 해석학자 두 분과 우리 오늘 함께 새나수를 네. 하게 되었네요. 두 분 어떻게 우리 박형준 교수님의 보충 설명 마음에 드십니까? 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난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 우리 오창근 교수님. 오늘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까 봤더니 조화 해석학이라고. 근데 저는 정말 조화 해석학이란 말 난생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조화로운 해석학인지 조화를 해석하는 학문인지 알쏭달쏭한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화 해석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 인지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화 해석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가 삼각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가설을 검증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수학에 있는 다른 문제들 혹은 공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해서 응용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조화 해석학의 기본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한 말이 있는데 모든 물질은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화 해석학은 함수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원자 역할을 하는 삼각함수들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라고 바라보는 게 조화 해석학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조화 해석학이 실생활에도 좀 응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희가 이 오늘 그 부제를 조화해석학 음의 세계를 해부하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네,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네. 음의 세계를 해부하다로 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한 2000년이 넘는 음의 세계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다. 어떤 음들이 합쳐지면 혀파 귀에 듣기 좋고 어떤 음들이 합쳐지면 귀에 나쁘고 뭔가 이게 비밀이 있을 거다. 이런 의심을 너무나 오랫동안 일고 해왔잖아요. 가장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인데요. 그랬죠. 네. 예를 들어서 기타처럼 현악기를 생각한다면 이걸 한번 딱 진동시키면 그 가장 베이스 음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근데 이 현의 길이가 정수배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합쳐지면 듣기 좋더라.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가 밝혀낸 비밀이었거든요. 그렇죠. 몇 도화음, 몇 도화음 그죠? 하는 것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피타고라스 음계, 그러니까 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든다면은 가장 단순 음은 소리곱쇠가 내는 소리예요. 악기 네. 조율할 때 쓰거든요. 땡 구도 하면은 거기서 네. 단순 음이 나와요. 주파수 딱 하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시간의 함수로 쓴다면 이게 사인 함수가 돼요. 그래서 사인 함수는 단순 음을 표현하는 함수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는 소리는 단순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들도 또는 사람의 목소리도 이 단순음과 단순음이 얼마나큼 결합되어 있는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전자악기도 결국은 이 단순음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피아노 소리를 낼 것이며 플루트 소리가 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드디어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악기를 가능하게 한 수학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단순음을 얘기하실 때 사인함수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음이 복합적인 음이 될 때 어떤 삼각함수의 결합 이런 것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곱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소프라노 소리, 하나는 그보다 좀 낮은 소리를 내는 소리곱쇠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같이 놓고서 땅 치면은 두 개가 합쳐진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악기는 못 보고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수학을 안다면 그걸 분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음악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박현주 교수님이 재미있는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음악 외에도 또 조화 해석학이 실제로 응용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 예. 제가 그런 실생활에 대한 예를 설명드릴 텐데 일단 핵심은 박정주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모든 걸 이제 사인 함수로 분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진이 예를 들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지진파도 일종의 그런 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파를 분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현대 기술로는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지진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도 있고요. 네. 또 유명한 응용이 의료 영상에 많이 쓰이는데요. 네. 혹시 뭐 CT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CT 많이 찍기는 했는데 개념이 뭔지. CT라는 게 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제 이걸 360도 돌아가면서 찍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원래 한쪽 방향으로만 찍으면 이제 투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모든 방향에서 찍은 정보를 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장기의 그런 단면을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그런 조화 해석의 아이디어로 뭔가 분해를 해서 다시 합성을 하는 식으로 이론이 나온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전공은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연구하시는 인공지능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리를 마지막에 증명할 때도 보면은 그 이론의 그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를 안 쓰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창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주식시장의 분석에도 참 쓰여요. 그러니까 주식의 흐름, 가격의 흐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시간의 함수인데 그려보면 뭐 음파나 비슷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이것들도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을 쓴다면 이런 그 단순한 함수들, 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쭉 분해하고 나면 그중에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파형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자주 움직이는 파형도 있을 것인데 그중에 자주 움직이는 이런 파형은 많은 경우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본질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변화를 표현하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잡음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걸 없애고 다시 만들면 훨씬 더 부드러워진 그런 그 가격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의 어떤 큰 트렌드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한다는 게 본질적인 어떤 그 변화의 양상을 보게 해준다. 그 음악부터 뭐 의료, 금융, AI에 이르기까지 조화 해석하기 안 쓰이는 분야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뿜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먼저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모든 함수가 삼각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우 함수 얘기만 들어도 너무 골치 아파 막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함수와 친해지는 시간부터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창근 교수님 어떠실까요? 네, 그 함수라는 개념이 직접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에게 사랑이 뭔지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랑의 엄밀한 정의를 설명을 하면은 일단 도파민 얘기를 해야 될 테고 뭐 세로토닌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엄밀하게 뭔가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함수라는 개념도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보이는 개념이고 좀 과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함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흔한 것이어서 함수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예제를 설명하면서 함수가 이런 거구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저 밑에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는데 저게 자판기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아. 자판기에 버튼 네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래서 1번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2번 버튼을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고 3번과 4번도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걸 내뱉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아, 1번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2번을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는 이것이 함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자판기가 함수의 예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은 함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촬영장에서 찾아보자면은 저 천장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을 조절할 때는 리모컨이 필요한데 온도를 올리는 걸 누르면 온도가 1도 올라가고 내리는 걸 누르면 1도 내려가고 바람을 더 세게 하는 버튼을 누르면 더 세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어떤 것을 내뱉는 것. 그래서 그 리모컨도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1번을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1번을 눌렀을 때 어떤 때는 콜라가 나오고 어떤 때는 식혜가 나오고 이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1번을 눌렀을 때 항상 콜라만 나와야 그게 함수 관계인 거죠. 난 제로 콜라. 근데 공역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함수가 아닌 거죠. 공역이 없으니까 당연히 정의역의 어떤 것도 그걸 못 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입력, 출력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게 확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의역 공역 이러시니까 그게 또 그건 뭔 소리야 싶거든요. 정의역 공역은 왜 정의역 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정의역을. 그러니까 영역이죠. 영역. 다시 말하면 입력과 출력인데 입력에 있는 것들이 어디서 돌아다니나 걔네가 돌아다니는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공역은 뭐예요? 공역은 코도메인이에요. 함께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입력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코도메인은 출력들이 돌아다니는 영역. 근데 이 수학 용어들이 설명 듣고 보면 그런가 본다 하는데 사실은 정의역 공역을 들으면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좀 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건 이제 공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살표를 받는 그런 집합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받는 집합이면은 받은 애들만 놓으면 되지 왜 받을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놓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함수라는 걸 관계로 생각하면은 아무런 화살표도 받지 않는 애들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 그림에서 공역 Y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로콜라 하나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로콜라는 어떤 버튼을 눌러도 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계가 갖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아,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네.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X에도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X에는 이 말 그대로 X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딘가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무튼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X 대 Y 자판기의 사례 또 리모컨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함수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함수 이러면 예전에 학창 시절에 배웠던 X축, Y축이 있는 그래프를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거예요. 그 진행자님께서 함수를 생각하면 그래프가 먼저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함수의 예를 들고 걔를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의 예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섭씨, 하나는 화씨인데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것 그것 역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공식을 여기다가 적으면요. 네. 이렇게 공식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C가 섭씨 온도고 네. 우변에 나온 것이 화씨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섭씨 10도가 뭔지를 보면은 여기 C에다가 10을 넣으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숫자가 이렇게 되어서 화씨 50도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다른 숫자를 넣어보면요. 5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90 더하기 32가 될 테니까 122가 될 텐데요. 그래프를 이쪽에 그려보면 이쪽이 섭씨를 나타내고 이쪽이 화씨를 나타낸다고 보면요. 네. 섭씨가 10도일 때 화씨는 50도였죠? 네. 섭씨가 50일 때 화씨는 122도였죠? 다 표현했다고 보면은 이렇게 생긴 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예시를 더 보여드리면요. 네. 이거는 x를 받았을 때 1 더하기 2x를 내뱉는 그런 함수인데 x가 0이라고 하면은 이 값이 1이니까 1이죠. 여기 네. 점이 하나 찍힐 테고 x가 1일 땐 이 값이 3이니까 이쯤에 찍힐 때고 요거를 다 연결한 것이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렇게 생긴 것 역시 함수가 되는데요. 네. 이 경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네. 그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그래프까지 그려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확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가서 모든 함수가 삼각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삼각함수잖아요. 네. 네. 삼각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좀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직각삼각형이란 이렇게 변이 세 개가 있는 삼각형인데 여기가 각도가 90도인 걸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빗변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높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밑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요 각도를 생각을 해보죠. 제가 요거를 X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그림이네요. 네. 사인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인은
잠깐만 기다려서 네? 제가 생각나는 줄 볼게요. 사인 X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를 들어보면 이렇게 길이가 이쪽이 1이고 여기가 루트 3일 때 혹시 이 길이도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어떻게 구했더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아 맞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얘기하는 게 빗변의 제곱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다. 수식을 쓰면은 네. 요거를 y라고 그러니까. 부르면요. 네. y의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아, 루트 그럼 3의 제곱. 네. 그래서 요 값이 4여서 요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각도가 60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 정의에 의해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잖아요. 이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조화 해석학을 네.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이것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등장할 삼각함수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네. 그걸 여기에 적어보면은 이 앞에 A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고요. 네. 앞에서는 도라는 단위를 썼는데 네. 여기서는 각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라디안?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x 라디안이라는 거는 도를 쓰면은 도가 됩니다. 그래서 1 라디안이라는 거는 180 나누기 파이 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딱 떨어지진 않네요. 파이로 나누니까. 네, 그렇죠. 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네. 일단 앞서 얘기했듯이 함수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일 텐데요. 요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값을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A의 역할이 뭐냐면 가장 높은 지점 그 지점이 이제 A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N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N은 저는 정수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 0부터 1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반복되는 횟수가 N번이 됩니다. 그래서 A랑 N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배웠던 삼각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이 물리학에서는 A랑 N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A를 진폭이라고 부르고 진폭. 네. N이라는 거를 주파수라고 부르기도 주파수. 합니다. 주파수. 네. 아. 코사인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볼 때 똑같이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 사인 함수랑 연관성은 이 물결을 요만큼 잡아당긴 게 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예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쪽에 막대를 두고 그리고 밧줄을 묶어 놓은 다음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요. 저런 물결 모양이 나오거든요. 저렇게 해서 사인파를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좌변에 있는 걸 설명을 하면은 네. 그걸 밑으로 당겼다가 손을 놓으면 네. 얘가 용수철이 달려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겠죠. 그것도 파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Y축이 높이라고 생각을 하고 X축이 시간이라고 하면요. 네.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사인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삼각함수를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그 직각삼각형의 삼각함수랑 이 파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랑을 연관시키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삼각함수가 그냥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저걸 처음 생각해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삼각함수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 2000년 넘은 역사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시대 그 시기 초기에 이 히파르쿠스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히파르쿠스. 이분이 잘 알려진 거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처음으로 잰 인간. 네. 어떻게 해요? 그걸 삼각함수로 했다는 거예요. 삼각법으로. 삼각형의 빗변 계산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계산으로.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적은 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 각도를 직접 잰 다음에 그걸로부터 이 거리를 계산해낸.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계산해낸 역사상 첫 번째 인간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처음 아마 시작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가장 큰 업적 몇 개를 얘기할 때 꼭 들어가는 그런 업적인데요. 그때 이제 삼각함수고 중세 그 대항해 시대가 있었잖아요. 각 나라들이 국운을 걸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착취도 하고 무역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당시 대항해 시대를 하려면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삼각함수?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한 딱 하나를 골라라고 그런다면 저는 삼각함수를 고르겠어요. GPS의 원조 같은 거네요. 삼각함수가. 그렇죠. 말하자면은 재미있네요. 교수님 우리 지금 삼각함수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너무 흥미로워요. 좀 더 재밌는 얘기 더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소리로 삼각함수를 설명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혹시 소리 음성 440 주파수를 들을 수 있을까요? 440Hz요? 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은 강도가 일정하게 들리잖아요? 같은 네. 음으로? 네. 그 단일음 또는 단순음. 그러니까 네. 아까 소리 굽쇠의 소리. 이제 441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죠. 같은 네. 소리처럼 느껴지고 똑같은 강도로 단일음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이 두 음을 동시에 들었을 때 네. 똑같이 단일음으로 같은 강도로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틀어서 들리면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궁금해요. 맥놀이가 네. 왜 이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게 440Hz라고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 걸 441Hz라고 볼 때요. 네. 이 함수 두 개를 더하면은 네. 밑에 그래프처럼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강도가 세졌다가 들리지 않기도 하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그런 그래프의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아까 들었던 맥놀이 현상을 근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쳤는데 왜 이렇게 돼요? 덧셈을 실제 해보면 됩니다. 네. 덧셈을 해보면 이렇게 네, 이 함수를 덧셈 더하면 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기로는 맥놀이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자면 조금 네. 이런 게 좀 듣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키 커졌다 생각하는 거 아니 전 재밌었는데요. 아, 네, 왜요? 네 실제로 아까 440을 틀었는데 네. 440과 예를 들어 220은 절반이잖아요. 네. 그걸 같이 틀으면 되게 좋은 소리가 나요.
음악에서 말하는 옥타브라는 게 정확히 진동수가 두 배 나는 음들을 옥타브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하늘은 1초에 두 번 때리는데 나머지에는 1초에 네 번 때리는 게 이제 겹쳐지면은 네,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아름다운 소리가 협화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440하고 441은 불협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면 둘이 진동수가 1밖에 차이 안 나니까는 얘네들이 같아지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둘의 최소 공배수 같은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네, 둘의 네 주기가 한 번씩 맞게 되거든요. 다른 흥미로운 개념으로 공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공진. 공진은 시스템이 외부에서 주기적인 힘을 받을 때 그 힘의 주파수가 시스템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할 때 시스템 내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가 그네를 탈 때 뒤에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네를 혼자 못 탈 때 아이의 등을 밀어주면서 그네가 앞으로 갈게 해주는데 아이가 뒤로 왔을 때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외부에서 주기적인 힘을 준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면서 이제 그네가 더 크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폭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1830년에 발생된 그 브루톤 현수교 붕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리가 무너졌어요. 네. 그 사례에서는 네 군대가 다리를 지나갈 때 군인을 생각을 하면은 발에 맞춰서 걷잖아요. 발 맞춰가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리 위에 군인들이 네 발을 움직이는 게 네 그네에서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다리가 붕괴되었다 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가 네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네 바람 같은 것에 그렇죠 약간 흔들리는 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발을 네 딱딱 맞춘 네 것이 네 하필이면 그 주파수랑 다리의 주파수랑 맞아떨어져 가지고 네 그게 크게 네 크게 더 작용하면서 무너졌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고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194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그 타코마 다리라고 불리는 다리가 바람이 크게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네 저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을 아까 했습니다. 아까 저기 위에 차 있던데 어떡해요. 저 다리가 무너진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네 가설들이 여러 개 있는데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공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저 다리를 짓거나 할 때 지금 이 공진 문제를 다 고려해서 지으시겠죠? 이제는 다리 우리 건너다녀도 글쎄요 되는 거죠?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네 모르겠네요. 특히나 제 생각에 현수교, 그러니까 네 이 서스펜션 브릿지는 분명히 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공진을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무서워서 이제 다리 못 건너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리가 중간에 많고 한 그런 다리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이런 그 공진 현상에 좀 더 약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공진 현상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삼각함수로 설명할 수 그럼요 있는 거죠? 네. 두 개의 진동하는 함수를 더한 가지고 우리가 진짜 덧셈을 해보면 아까 말한 이런 이제 맥놀이가 생기면서 어디서 굉장히 커지는 진동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붕괴까지 이어졌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계속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런 삼각함수들이 그래서 진폭이 갈수록 커져서 저렇게 붕괴되는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아까 그 주파수를 들어본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제 공진 현상으로 다리가 무너지는 것 영상까지 보고 나니까 이 조화 해석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 이렇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화 해석학이라는 것을 처음 그 착안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네, 그분이 바로 네 프랑스 수학자 푸리에란 분인데요. 푸리에. 네. 18세기쯤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과학 자문 위원 중에 한 명으로 푸리에를 데려갔는데 그 당시 푸리에가 이집트에서 생활을 할 때 아마 가장 흥미로운 게 사막이 많고 또 사막 같은 경우는 낮에 굉장히 덥고 밤에 춥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일교차가 한 50도 정도까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리에가 자연스럽게 열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낮에 열이 그렇게 많았는데 열이 어디로 갔을까 밤에 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열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고 그 열 방정식을 풀면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푸리에가 그 열 방정식을 완벽하게 풀진 못하고 푸리에 가설이라는 걸 세우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푸리에 가설은 무엇이냐? 모든 함수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그 가설 하에서 열 방정식을 풀어서 열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길래 네. 지금 얘기하신 사인하고 네. 코사인 함수를 동원을 해서 풀 수 있었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네. 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편미분 방정식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두 개 이상인 미분 방정식 맞죠? 네. 네. 그것만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적을 게 정확히 변수가 두 개인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에 금속 막대기가 있는 상태인데요. 1이라고 해보죠. 0에서 1까지 금속 막대기가 놓여 있어요. 네. 네. 금속 막대기의 각각 부분의 온도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온도가 각각 다르다고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 막대기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게 제가 지금 모델로서 설명하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이런 함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요. 여기에 변수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위치를 나타내는 X변수,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T변수. 그리고 이게 나타내는 뜻은 시간 T의 위치 X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네. 0일 때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고 다른 T에 대해서도 요거를 알 수 있느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요. 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서 말한 대로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써져 있는데 이 U라는 함수를 T로 편미분한 게 좌변에 등장하고 우변에는 이런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편미분하고 이 편미분은 아마 2강에서 배워서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 추가적인 숫자 C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C는 뭔가요? 이 C는 이 금속의 열 전도도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금속의 열 전도도가 0이다.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된다는 그쵸. 거죠? 네. 실제로 이 방정식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C가 0인 경우 우변은 0이 되겠죠? 그러네요. T로 편미분했을 때 0이다. 그 뜻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없다. 그래서 초기 온도가 시간이 가도 그대로 유지된다. 네. 반대로 C가 크면 열이 잘 통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열 방정식이고 푸리에가 이 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모든 함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 하에서 이 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 방정식을 봐가지고는 네. 어떻게 이게 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랑 연결시켰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좋은 네.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 열 방정식을 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수준이 높은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부에서 간단하게 네. 왜 삼각함수를 이용을 하는 게 요걸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푸리에 님은 그 옛날에 그걸 착안하셔서 이걸 그 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푸리에 님은 어떻게 그런 착안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혹시 그건 알려진 바가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푸리에는 이제 열을 파동처럼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거를 분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푸리에 가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동수가 높은 파형은 실제로 이 방정식에 계산을 해보면은 네. 더 빨리 전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진동수가 낮은 파형의 열은 더 느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푸리에는 아까 우리 뭐든지 함수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컨셉이잖아요. 열이란 것도 똑같이 분해를 해서 방정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직관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열 방정식을 푼 것도 물론 대단한 업적이라는 건 저도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푸리에를 기억하는 것은 분해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우리가 의미의 비밀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신호에서 잡음을 가려내는 방식부터 무궁무진한 응용들은 사실은 그 분해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풀 수 있다 해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목적과 도구가 오히려 현재로는 바뀐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참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조화 해석학의 개념 그리고 조화 해석학의 개념을 처음 발견한 프리에 대해서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조화 해석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